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낚시 조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낚시 조끼를 세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용망을 넣고 기본적인 채비들이나 기타 소품들을 차곡차곡 달고 채워 넣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일로 이동하시죠. 낚시 조끼는 보통 그 시마노사나 뭐 가마가츠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저는 시마노랑 다이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시마노 리미티드 프로랑 다이와의 토너먼트 조끼를 불용망을 넣고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시마노 제품입니다. 시마노 제품은 다이와가 좀 다른데요. 그 설명도 한번 드려볼 거예요. 낚시 조끼를 어떻게 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소품들을 지금처럼 모두 떼어낸 다음에요. 기능성 세제로 미지근한 물에 뭐 이런 통에다가 담아놓고 살짝 담아놨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흐른 후에 가볍게 구겨서 빨면 조끼가 상하니까 담가놓은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조물조물 빨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낚시조끼를 입히다 보면 뭐 선크림을 보통 바르잖아요. 너무 타니까 낚시꾼들은. 그리고 선크림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목에 특히 하얀색 이런 조끼들은 누렇게 베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와이셔츠 목이나 손목 쪽에 있는 때를 빼는 이렇게 물파스처럼 누르는 세제 있거든요. 그걸로 꾹꾹꾹꾹 눌러놓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되고 저는 뭐 워낙 오래된 조끼다 보니까 약간 누런데 뭐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것보다. 그런 상태에서 불용망을 먼저 넣습니다. 불용망은 총 3개거든요. 등받이 하는 그런 불용,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오른쪽 왼쪽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망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불용망에 이렇게 버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똑딱이 단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망만 넣고 가볍게 펴주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물고기를 잡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흥미를 없어 하시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전문 낚시꾼이 되기 위한 이런 소품을 정리하는 거나 어떻게 하는 것들이 매우 궁금하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댓글도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방송을 많이 하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방송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버클 채우시면 되고요. 조끼도 네, 불용망을 그리고 불용망은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제에 담가서 빨면 이 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빠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늘에 말리는 정도. 정말 더러우거나 뭐 물에 젖어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그럼 그런 정도 한번 빠는 거지 절대 이거는 계속 빠는 게 아닙니다. 이 조끼만 빠는 겁니다. 웬만. 여기 보시면 버클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그대로 끼시고 버클 채우시고 최대한 빳빳하게 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소품들을 채우기 전에 조끼가 완성된 거고요. 이렇게 시마노 제품 보여드렸고 다이와는 또 다릅니다. 다이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와 토너먼트 조끼입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최신 조끼니까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와 토너먼트 조끼의 특징은 짧아요. 옷을 입었을 적에 허리춤이 좀 짧기 때문에 좀 거추장거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대신에 이런 불연망을 넣을 적에는 좀 번거로움도 있더라고요. 시마노보다. 지금 보시면 시마노 제품과는 다르게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넣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체결을 하는 이게 숫단추라면 암단추가 여기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착용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판에 끼시고요. 끝에 단추 있는 쪽을 찾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시고 여기도 보면 안에 단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대한 탄탄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단추가 여기 있죠. 이렇게 뚝딱이 단추가. 여기다가 단추를 체결하시고, 나머지 겉에 있는 뚝딱이 단추를 하시면 여기 하나를 쭉 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드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펴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에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체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소품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 세팅된 조끼에다가 나머지 들어갈 물품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세팅을 직접 해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옮길 텐데요. 먼저 선글라스는 항상 이렇게 평가 선글라스는 깔끔하게 닦아서 집에 보관하셔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갑, 그날 사용할 장갑, 저는 보통 두 개 정도 준비해 가는데, 특별하게 여름철이 아니면 잔챙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내일은 그냥 하나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 갈 겁니다. 그리고 목줄, 목줄은 좀 많죠. 제가 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목줄. 그 다음에 선크림 필요하고요. 조수기 또는 납, 봉돌 놓는 납과 봉돌이 들어있는 소품통. 기본적으로 내일 내릴 포인트를 제가 물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조를 알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세팅할 조끼는 한 서너 개 정도는 조끼 안에 넣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평강 선글라스도 보통 두 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보통 두 개, 그리고 좀 진한 거 연한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낚시 수건을 걸 고리, 사용할 바늘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우레탄 면사 매듭은 저는 이거를 그 나로드 매듭 대신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늘. 바늘입니다. 간혹가다 뭐 부실이나 이런 것들 촬영을 위해서 잡기도 하고 해서 대물 바늘은 제가 자주 사용은 안 하니까 이렇게 소품통 하나 따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라인 스트레이너입니다. 목줄을 펴줄 적에 이렇게 잡아서 하는 라인 스트레이너. 요거는 나로우드 매듭 소품통인데 제가 나로우드 매듭 그 속줄을 바빠서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이쁘게 달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인 커터기, 라인 자를 라인 커터기 이렇게. 그리고 시계를 보통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나시꾼들은 조끼에. 그 이유가 이렇게 시계를 볼 수도 있지만 물이 거치가 되고 뭐 불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 조끼에다가 다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시간 알고 싶을 때. 하나하나 세팅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워머. 낚시를 하다 보면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목이 대번에 그냥 목소리가 쉬거나 맛이 갑니다. 그래서 워머 항상 준비하시고 낚시 수건. 하나씩 옮겨가면서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글라스는 저는 두 개를 세팅을 합니다. 하나는 보호대에 넣어놓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쪽 선글라스를 두 개 세팅하고요. 장갑은 안전하게, 왜냐하면 장갑 끈에다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평강렌즈가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워머는
대략 정리해서 어차피 쓸 거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안경 집이 없는 거는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보호한다 생각하고. 이거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는 위에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야 낚시꾼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이것도 처음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놓고요.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낚시꾼이 이렇게 달려 있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바짝 줘야 되겠네요. 좀 더 바짝 줘놓고. 시계는 한번 착용하면 나중에 빨기 전까지는 잘 안 풉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낚시꾼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건은 보시면 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은 까만색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보시면 플라스틱을 하잖아요. 이게 스탠도 있고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금방 녹이습니다. 바닷가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아예 그냥 플라스틱 제품이 훨씬 편해서 녹도 안 쓰고 플라스틱으로 빨 때는 뺐다가 세팅할 때 다시 이렇게. 이 두 개는 끝났죠? 여기 다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를 채울 건데요. 자, 보시면 목줄은 양쪽에 나눠서 답니다. 저는 목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4호, 3.5호, 3호, 2.5호, 2호까지는 2.7호, 2.7호 이쪽에 대물용.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1.25호. 뒤 양을 봐서 마늘적인 좀 빼놓고요. 1.5호, 1.25호. 요즘에 좀 테스트 중이에요. 리미티드 프로 좀 비싸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테스트를 이제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확실히 강도가 좋고 또 인장력도 좋더라고요. 다른 목줄에 비해서. 비싸긴 한데 어떻게 추천할 수는 없고 정말 전문적으로 낚시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 1.75까지 테스트 중이라 내일 한 번 정도 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는 거의 다 끝냈고요. 이렇게 세 개.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1.5 하나 더 추가로. 그리고 1.5 마찬가지입니다. 1.75까지. 이렇게는 원래는 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테스트용이라 3개가 더 추가된 것 뿐이지 원래는 이 정도만 했는데요.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오른손잡이라 왼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선크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날 사용할 포인트별로 딱 그날 사용할 자주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저는 내일 조류가 빠른 곳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3-0 M자 사이즈, M사이즈 17GTR입니다. 찌리겐, 아, 저 기자쿠라. 그리고 이거는 기자쿠라 17GTR의 라지 사이즈의 15.4g 2-0. 그리고 이거는 조류가 빠를 적에 오히려 기울지가 조류를 덜 밀고 나가기 때문에 포인트 이탈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에 따라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그 구멍지는요. 그리고 나머지 뿌려서 집어넣고요. 넣어서 넣으면 되고 이것도 같이 넣고 잠그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소품통은 항상 왼쪽 가슴 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턱에 걸려서 이게 빠듯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항상 또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조수기는 요거 제가 화도 오래 쓰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서 이렇게 마킹, 저희들 두 모리의 PC샵 마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걸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옷이 해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거를 똑바로 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성격입니다. 저는 약간 삐뚤어 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조금 삐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것도 주의하실 게 보면 시마노 제품인데 지금 다 플라스틱 제품을 쓰잖아요. 보시면 스텐을 안 쓰고. 그 이유가 너울 맞고 또는 날씨가 또 바닷가고 하다 보면 항상 이게 부식이 돼요. 그럼 얼마 안 쓰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라인 커트는 또 오래 쓰다 보면 날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건 교체품인데 이걸 자꾸 같이 교체하려니까 뭐 돈도 그렇고 괜히 쓸데없는 저 돈을 버린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제품을 쓰시는 게 만약에 사신다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체결하는 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세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세로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한번 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꽂고 이렇게 세로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라인 스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목줄에
손으로 자꾸 만지다 보면 목줄이 경화돼가지고 불투명해지면서 물고기가 입질 않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펴줄 때 이렇게 스트레이너 가죽 제품입니다. 쭉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세로 하셔도 되고 이건 한번 가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세로 하겠습니다. 25.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이 탈착을 잘못하면 이게 툭툭 빠져버리고 특히 이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조수기 이거 세팅하면 이것도 돈이니까요. 부착을 할 적에 제대로 이렇게 꼽으셔야 되고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바늘만. 그러면 바늘은 그럼 도대체 어디다 넣느냐? 바늘은요. 뭐 대물 바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뭐 촬영을 위해서 뭐 참돔 바늘이나 이렇게 세팅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주로 뱅에돔 잡지만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쓰니까 약간 남은 공간에다가. 왜냐면 이 큰 목줄들은 잘 안 쓰니까요. 세팅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 바늘은 여기다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바늘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바늘 이렇게 놓으시기도 해도 되고 이제 바늘만 모아 놓겠죠. 그리고 닫으시고 그리고 그날 잘 사용하는 바늘. 내일은 제가 아와세차 다 마지나라는 이 긴 꼬리 전용 바늘인데 그 긴 꼬리가 목줄을 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무민으로 휜 바늘이거든요. 좀 독특한 바늘이긴 한데 그리고 셀렉트굴에 5호, 6호 이런 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주로 주력을 쓰기 때문에 주력을 쓸 거는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 안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 뭉탱이를 그날 쓰겠다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자꾸 이게 잘 안 다치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간혹가다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목줄을 여기다 걸어놓고 조수기 세팅하면서 안 빠지라고 이걸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레탄 면사 매듭 이거는 뭐 제품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국산 제품인데 제가 나로드 매듭할 때 요즘에 쓰거든요. 그 이유는 이 면사 매듭을 묶어놓으면 형광색이잖아요. 이 형광색이 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전유동할 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조수기 역할 시인성도 확보되고 그래서 우레탄 면사 매듭을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 수건 거리대를 밑에다 하나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착용해 놓으시고 이것도 뭐 유용하게 뭐 걸어놓거나 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추조 준비, 낚시 세팅 이렇게 마무리치시고요. 그리고 옷까지. 낚시복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즐겁고 유익한 낚시에 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